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배선생입니다. 오늘은 커피포트 가져와 봤습니다. 커피포트랑 빨대랑 물 가져왔는데 긴말 하지 않고 바로 재생 눌러보겠습니다. 자, 하나 둘 셋. 자, 재생을 했고요. 이거는 이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서 나왔던 문제였습니다. 커피포트를 이용해서 공간 구성을 하시오 라고 이제 나왔었는데, 약간 좀 이거 약간 이슈가 있었죠. 어떤 이슈가 있었냐 하면, 이 문제는 제시물을 제외한 다른 형상을 그리지 마시오 라고 말을 분명히 써놓고 뽑혀진 그림들을 보니까 이제 건대글로컬은 공개 채점을 합니다. 그래서 매년 뽑히는 그림 미리 알 수가 있는데, 거기 보니까 커피콩을 그린 그림도 있고, 뭐 물을 그린 그림도 있고, 커피를 그린 그림도 있었어요. 그래서 아니, 조건에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어떤 항의 문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과문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공지를 올렸었죠.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조금 어이가 없었던 뭐 어떤 문구가 있긴 했어요. 제가 봐도 아 이건 좀 약간 이런 막 예시 같은 게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왜 그런 그림도 뽑았는지. 근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. 죄송합니다. 어쨌든 그래갖고 더 막 욕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, 그런 거죠.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커피 포트 하면은 자연스럽게 딸려올 법한 소재들이 있잖아요. 점단이, 뭐 물이라던가 커피도 괜찮을 것 같고. 근데 커피콩은 조금 너무 형상이 보여서 작은 단위긴 한데 조금 그렇고, 혹은 뭐 과일이 나왔다, 그럼 과일에서 과즙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물이 자연스럽게 또 연상이 될 수도 있고, 뭐 그 정도,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저는 그 정도 선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, 어쨌든 뭐 그런 이슈가 한번 있었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점만 좀 알려드리고, 자 그리고 이제 재생 얘기 잠깐 해볼게요. 저는 이제 물칠을 많이 했습니다. 사실상 이제 물칠이 말이 물칠이지 뭐 진행하는 방식은 똑같아요. 양감 잡고 표현하고 마무리하고 화이트 찍고. 그렇기 때문에 톤에 대한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제가 친 요 초벌이 그냥 이제 포스터 컬러 두껍게 해서 이렇게 칠해도 상관이 없어요. 그냥 보이면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. 어쨌든 그렇고요. 지금 그려진 부분은 이제 뭐 그림자랑 이제 쇠질감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들 한 뭐 오해까지는 아니고 잘못된 것도 좀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지? 조금 편협한 생각? 야, 이것도 너무 부정적인가? 아 뭐가 있지? 아무튼 쇠질감 하면은 반짝이가 많아야 되고 기스 많아야 되고 화이트 많이 찍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. 있을 수 있는데 요게 사실 쇠질감은 반사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. 반사체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스가 많이 나고 화이트 많이 찍고 반짝거리고 막 이런 것들이 쇠질감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, 그거 이전에 걔네가 반짝거리는 이유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형광등이 잘 비치고 다른 사물들이 비춰서 톤 대비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래서 핵심은 반사체라는 건데, 그 반사체라는 어떤 그 핵심적인 질감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커피포트에 보면 반사된다라는 어떤 저런 해석들을 좀 열심히 해놨죠. 그걸 제외하고서 좀 심심하다, 너무 면 단위가 너무 깔끔하게 떨어진다, 이런 부분들만 조금 건드려주는 거죠. 네,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될 것 같고, 자 이제 초벌이 거의 다 끝났고 어느 정도 중벌 묘사를 수채화를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색연필을 들어서 색연필로 이제 묘사를 해주는데, 요거는 색연필을 많이 쓰는, 항상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색연필을 많이 쓰게 되면 톤 쓰는 게 되게 쉬워집니다. 그러니까 중간 톤이 나오는 게 되게 쉬워지고 되게 약간 부스럭거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어떤 표현의 밀도가 조금은 더 생기지 않나.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빠르죠. 그러니까 물감은 물로 막
다시 붓 닦고 닦은 붓을 또 물감 섞고 섞은 것도 칠했다가 다른 색깔 섞어서 또 해갖고 또 하고 뭐 걸레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전동 연필 깎이고 있어 맹 해갖고 바로 하고 맹 해갖고 바로 빨리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좋습니다. 어쨌든 근데 지금 하는 요 색연필의 단계는 뭐 물감을 해도 상관없어요. 그리고 물감이 더 익숙하신 사람들은 뭐 색연필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자기 기호에 맞춰서 묘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톤을 내가 이제 강약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지금 계획을 좀 잘 보시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사체이기 때문에 반사광도 되게 과하게 생겨요. 그래서 어두운 부분에서 구분이 좀 더 쉽게 나는 것도 사실이죠. 네.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색연필도 중벌 묘사가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붓자국이 남은 거는 저도 보기가 싫었는지 색연필을 좀 비벼주는 모습이었고요. 자 이제 생 하이라이트 진짜 화이트를 찍는 거죠. 근데 화이트 찍을 때도 물체마다 좀 다른 게 있는 게 동그랗거나 약간 이렇게 말려 있는 소재들은 약간 좀 그 하이라이트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작은 단위로 이렇게 끊어지는데 저 빨대처럼 길게 늘어지는 소재들은 하이라이트가 좀 길게 늘어집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평소에 관찰을 좀 많이 해야 돼요. 평소에 그냥 뭐 지나가면서 막 이렇게 대충 보지 말고 그냥 핸드폰 뭐 액정만 보더라도 이게 왜 반짝거려 보이지 생각해보면 위에 형광등이 비치고 있거든요.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잘 평소에 관찰을 잘 해주시면 금방금방 어떤 재질 표현에 대한 것들이 금방금방 익숙해지고 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더 사실적인 느낌을 주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완성된 그림을 보시면 그냥 필요한 만큼의 표현, 필요한 만큼의 마감 이렇게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실제로 시범을 치면서 걸린 시간은 한 1시간 40분, 50분 정도? 2시간이 안 걸렸습니다. 이게 사실 뭐 여기서 배경 좀 몇 개만 그리면은 완성된 한 장의 그림이 되는 거죠. 그렇게 치면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. 그냥 딱 입시에서 할 수 있는 법한 수준에 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